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6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일간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이제 간목에서 을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똑같이 미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서가 지난 지도 벌써 이제 5일째 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20, 한 5, 6, 25일에서 한 26일 정도 아직 미월에 대해서 공부를 아마 계속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일간, 을목, 간목, 뭐 병화정화 이런 것들은 뭐제 강의 한, 뭐, 한두 달 정도 들으신 분들은 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월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텀이 벌써 30일씩 돌아가는 텀이기 때문에 이 월령에 대해서 알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 1년은 들어서 인월부터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기 들어야지만 아 월령에 대해서 이제 분간 이제 좀 약간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정도는 들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관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이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볼 일간 을목인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 제일 먼저 을목이죠.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저께 간목은 양이었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돼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테레비가 있습니다. 테레비가 하나 있을 때는 그 하나 있는 TV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TV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5인치 TV고요. 하나는 50인치 TV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 될까요? 50인치 TV가 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인치 TV는 아마 음이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시는데 뜨거운 물은 양이 될 것이고요. 차가운 물은 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두개 이상 있었을 때는 요런 이제 서로 음양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어저께 간목과 같이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그다음 굵직굵직하면서 곧게 자라는 특징, 그다음에 단단하지요. 근데 그에 상반된 대비되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다음에 유연하죠. 갑목은 부러질지언정 휘지가 않죠. 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끼자루 같은 경우 우리가 풀 뜯어다가 도끼자루 하지 못하고요. 단단한 박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단단한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도끼자루라든가 낫자루라든가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용도로서는 쓸수 없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 동양지목을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을목은 동양지목으로 쓸 수가 없겠고 항상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 을목은 목화통명이 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쓴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잘 발현될 수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초가 있을 겁니다. 뭐 다육식물도 키우고 경우에 따라서 좀 취미삼아 이제 난초 같은 것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꽃들은 제일 핵심이 언제예요? 꽃을 이쁘게 피웠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또 난초 같은 것이 꽃을 피우게 되면 그 향기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맛에 이제 난초 같은 거를 피우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또 동양지목으로 쓴다고 뜯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의 핵심은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갑목 같은 경우는 주로 목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갑목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 용도로
또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은 작벌에서 동량짐으로 쓰는 거니까 금을 쓸수 있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는 뭐예요? 금을 쓰게 되면은 나무 뿌리, 화초의 뿌리라든가 줄기를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취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 취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대체적으로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돼. 을목 같은 경우에도 관살,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를 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을목을 갖다 작벌해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인성인 술을 생조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렇게 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너무 많을 때는 그런 경우는 관사를 써서 뭐야 그 많은 목을 제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들판에다 깨를 심어요. 깨가 저 깻잎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깨를 심을 때 적당히 군데군데 딱딱 맞춰서 심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뿌려뜨려 놓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깨 묘종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실한 것은 키우게 되고 좀 이렇게 이파리가 누렇게 뜬다든가 하는 것은 이렇게 솎아내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어차피 그 깻잎도 갑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한 깻잎이 자랄 때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빼내주죠. 그죠? 그것이 바로 너무 을목이 많게 되면은 뭐 그럴 때 필요 없는 을목도 이렇게 솎아내 주는 것 이런 것은 금으로서 이렇게 솎아내 준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도 지나치게 목이 너무 많을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을목은 관사를 잘 취용하지 않고 관사를 쓰는 경우 인성이 술을 생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사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이제 지금 또 미월도 마찬가지고 을목이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아니 미월은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 남방에 해당이 되죠. 남방, 계절 여름이 있는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 초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중하지절이라고 하고, 미월은 여름이면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 모하 내지는 계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쉬운 말로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늦여름이라고 해서 뭐 뜨겁지 않냐, 덥지 않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7월에서 8월 정도가 굉장히 좀 더울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온하고요. 또 4, 5, 미월 자체가 화가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또한 건조한 그러한 사주국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4, 5, 미월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온 건조한 그러한 사주국세를 가게 되는데 4, 5월 같은 경우에 이거는 화왕절이에요. 이것은 근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뜨거운 고온이지만 화가 왕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진술충 미월 같은 경우는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화가 있다거나 다시 뭐 사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사오미 방합을 짓기 때문에 이거는 토왕절이면서도 오히려 화가 더 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계 자체는 다시 화가 왕해진 것으로 또볼수 있지만 이렇게 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화보다는 좀 토가 더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마치 뜨거운 모래 위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뜨거운 모래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곳에 해당이 되죠. 그런 데서 자라나는 식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야자수라든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오아시스 있는데 야자수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지만은 만약에 물이 부족한 데에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인장 같은 것이 이렇게 자라죠. 선인장은 이파리가 바늘같이 송곳같이 이렇게 가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가 바로 잎이에요. 잎. 그래서 물이 많은 데에서는 활엽수라고 해서 이파리가 크지만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활엽수가 자라면 안 되겠죠.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선인장같이 거죽이 두껍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가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작아야지만 물을 그만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으니까 이파리가 뭐예요? 바늘같이게 거기에 적응한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이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마치 선인장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성격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고요. 원래 을목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뭐랄까 사회 적응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친화력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데 미월에 태어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치 선인장과 같이 바늘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남들한테 좀어좀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남들 마음 아픈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기온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요. 미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앉죠. 미월이라 하더라도 물이 충분하게 되면 이건 선인장으로 보지 않고요. 여름에라도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러한 아주 좋은 뭐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월은 토가 왕하고 고온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작은 개수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 줘야 돼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관사를 채용하지 않는데 관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뭐예요? 을목을 작벌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인성이 뭐예요? 수를 생조하는 용도로서 쓰기 위해서 금을 쓰는 것이지 만약에 미월에 을목이 태어났는데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있다든가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을목 일간을 갖다가 극해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글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금이 바로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고 수가 충분해지면 을목을 생조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극이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하고 을목을 생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를 보게 되면 금이 을목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수가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금은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은 목을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요. 금이 목을 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뭐냐면 금방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있어야지만 금이 뭐예요?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하고 금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만약에 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수가 다시 이렇게 있게 되면 물론 이제 좀 흡족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개수 입장에서 그냥 수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주국에서는 좀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록 월령 자체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한 거기 때문에 뭐 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도 뭐에 튼튼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게 되면은 이 나무도 뭐냐면은 미월에 물이 없으면 뭐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어차피 다 고사,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인성인 것과 그다음에 비견급제로서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건조할 때는 먼저는 일단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 연후에 목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으면 오히려 또 뭐예요? 오히려 열기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사를 쓰기보다는 수라든가 화를 봐서 목화통명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남방인 것이고요. 여름이라 하더라도 늦여름입니다. 단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때에 나무, 감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이런 때 태어나게 되면 나무가 말라서 잘못하면 고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사라고 하는 것은 뭐말 그대로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은 뭐예요?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일단 격을 취합니다. 일간은 음목이 되겠고요. 월지는 미토, 즉 음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간 목에 있죠. 그래서 토는 재성이죠. 재성인데 음대음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고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근데 이제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도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신 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렇다고 비견격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에는 원령 자체를 놓고 그냥 편재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단 뭐 식신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는 미월에 단이 을목의 통근은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약하고 재성은 원령을 뜻해서 매우 왕하죠.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인 거고요. 재성은 왕하다. 신약 제왕. 다른 말로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다 신약 재 신약제왕 하게 되면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원래 재성이 많으면 재주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재물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 많은 재성을 일간이 감당해야지만 내 재성이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오히려 그 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에서 재성이 많으면 내 돈인데 일간이 감당 못하면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다 신약제왕 사주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또 뭐예요? 비견겁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이기 때문에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성인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미토 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지만 을목이 미의 뿌리를 두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월간에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계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미토는 건토라고 해서 마른 땅이죠. 그래서 건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이죠. 정관이 수를 생각하고 수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화를 본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금생수, 수생목도 화가 병화라든가 정화가 시간에 있게 되면 이게 또 목생화하게 되니까 요거를 갖다가 주류불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래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마른 땅은 수를 오히려 파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옆에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물이 있게 되면은 미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투하죠. 마른 땅에 물을 대서 그 땅이 촉촉하게 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건토가 물기를 머금은 습 토화되기 때문에 경금을 생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요 자수하고 미토가 원진이라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 하면 원진이 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천간도 을목 지도 묘목이면 나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녀 지동이라고 해요. 간녀지동. 간녀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이건 천간의 간자고요. 지는 지지의 지자죠.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려자, 더불어서 동 같다. 그래서 천간도 목, 지지도 목 이런 곳에 간녀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녀지동 하게 되면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 자존심 엄청 강한 것이 이렇게 간녀지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으면 통근한다 하더라도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인데 이렇게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재성도 왕하지만 일간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제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왕제왕. 이건 제다신약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신왕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신왕, 왕하고 재성도 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일을 어렵
쉽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마지못해 뭐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돈도 벌게 되니까 더 재밌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희망지향한 사람들이 일을 재미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에 해당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개수가 이렇게 뿌리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사주 국세 같죠. 잠이 원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간효지동 하다 보면은 이 사주가 간효지동만 보고 잠이 원진만 보면 굉장히 구조가 안 좋은 사주 국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망을 잘 보게 되면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한점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 꽃을 피운 그런 형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할게요. 병자시. 자, 이 병자시가 되면은 자, 어떤 분들은 원진이라든가 형을 자주 보게 되는데 자, 이거 잠이 원진이 되니까 안 좋고 그다음에 이것도 잠이 형이 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고온 건조한 때에 태어났고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그런 상태에서 묘목을 봤으니까 그나마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만 사주국세가 을목이 미월이 되는 사주국세 뭐가 제일 필요하다면 물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물은 다른 말로 이제 오행으로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잠이 원진이라 하더라도 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잠의 형이라 하더라도 수를 얻었기 때문에 양자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물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병화가 투출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놓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충분한 물을 얻어서 을목이 싱싱싱싱한 그런 상태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 꽃을 활짝 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같은데 꽃이 이렇게 피려고 몽우리가 지려고 할때 물을 좀 넉넉하게 주게 되면 하루 새 금방 꽃이라든가 이파리가 금방 쭉쭉 커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생시 원한적인 그런 틀로 된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시 저는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병술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글자 하나 차이죠. 자수냐 술토냐에 해당이 되는데 자수였을 때는 물이 충분하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병술이 되게 되면은 묘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묘술 화가 되다 보면은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매우 건조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개수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세가 금수운으로 가면 좋고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물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병자씨 같은 경우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든 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든 크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느 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될수 있는데 요거는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술토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수가 용신인 경우에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은 수가 고갈되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병자시는 괜찮은 생시로 볼수 있지만은 병수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 이렇게 오게 되면 무인이 아니라 무인이 되겠죠. 이렇게 무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을목이 미에 묘의 뿔을 두고 그다음에 인까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오히려 일간이 신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묘시 마찬가지 무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수를 또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성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파극하게 되는 거니까 재성의 욕심을 부리면 내 밥줄이 끊기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신 사시는 좋을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은 똑같은 경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경금 요 수를 생하고 요 수는 요 화, 이 목을 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 보다는 먼저 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은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신금은 목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또 생식은 을료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유상충 되는 것이 또썩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수 있겠죠. 아까 봤던 요 병자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보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생수하고요,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이렇게 생하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대운에 따라서 좀 시비가 엇갈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국세라고 하면 머리도 축질하고 아이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죠. 하지만 이제 대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을료 대운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요 유금이 묘하고 충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런 대운은 좀 원래 사주 자체는 좋지만은 대운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나머지 그런 운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때 태어났으면은 을료 대운만 좀 조심히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